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한투증권의 박소연 부장님 그 사이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늘 바쁘시겠지만 요즘은 전화 좀 더 많이 받는 편이십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예. 뭐 아까도 이제 인플레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이 인플레에 대한 공포가 시장에 상당한 것 같아요.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왜 공포라는 표현을 쓰냐라고 네. 많이 물어보실 텐데 오늘 뭐 이렇게 운용하시는 분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재고는 굉장히 낮은데 지금 운임이 계속 올라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 사면 더 비싸질까 봐 지금 재고를 확보하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네. 이게 과연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저는 좀 헷갈려요. 사실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데 이게 지금 물가 상승을 반기는 어떤 흐름보다는 너무 올라가니까 그리고 더 올라갈까 봐 겁에 질려서 미리 재고를 확보하는 그런 형태의 가격 상승에 좀 가깝다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급락할 때도 사실 무섭긴 하지만 처음에 올라갈 때는 야 이제 코로나가 끝나나 보다. 이제는 좀 안심해도 되나 보다. 그래서 물가 상승을 좀 편안하게 바라보는 구간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물가가 더 올라가면 이게 파괴적 상승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느낌이 경기를 들어서. 경기를 나쁘게 하기보다는 물가가 자꾸 올라가면서 사재기를 오히려 더 유도하는? 뭐 사재기의 측면도 있고요. 예를 들면 가격 전가가 가능한 인플레는 통상 이 좋은 인플레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에서 좀 벗어나고는 있지만 글로벌 경기가 아주 좋다라고 하기 어려운데 네. 이게 코스트가 올라가는 인플레를 보통 코스트 푸시 인플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 코스트 푸시 인플레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전가가 잘 되는 품목은 괜찮은데 가격 전가가 안 되는 품목이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생산해봤자 계속 마진은 줄어들고 그렇죠.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 지갑은 똑같은데 물건을 더 비싸게 사야 되고 예. 저도 주말에 그 애들 이제 뭐 밥 해줘야 되다 보니까 네. 파를 사려고 했는데 파. 예, 예, 파랑 감자 가격이 거의 제가 보통 사는 아. 가격보다 한 2.5배 이상 올랐더라고요. 맞아요. 예. 제가 감자를 3개를 집었더니 8,000원이 찍혀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 예, 그래서 이제 2개만 샀는데 네. 네. 다음 주면 좀 내려가겠지 하고서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이 과연 이제 좋은 인플레냐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인플레라는 것이 시장의 최대 화두인데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네. 근데 과연 좋은 인플레냐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경계론을 약간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인플레가 경기 좋아서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져서 주머니 괜찮아져서 전반적으로 뜨거워진 물가라면 좋은 인플레고 금리 인상으로 대응해도 큰 걱정 아닌 건데 지금은 가격은 오르지만 그게 뭔가가 조달이 안 되고 배달이 안 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올라가는 거면 금리 올리면 안 되는 겁니까? 교과서에 따르면? 뭐 두 가지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 물가 상승을 통제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뭔가 해줄 거다라는 기대감이 예전에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중앙은행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손발이 잘 안 맞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옐런은 이미 재무장관이기 때문에 네. 통화정책에서 이제 손을 뗀 지 오래긴 하지만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최근에 컨퍼런스에 출연을 했었잖아요. 저희 연휴 동안. 근데 오전에는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조금 올려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네. 나스닥이 급락을 하니까 오후에는 나는 사실 뭐 통화정책을 예상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뭐 권고를 하는 사람도 아닌데 중앙은행은 독립적이라는 점을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 정도 나이 드신 분이 이런 파장을 생각 안 하고 얘기했을 리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예. 그렇게 보면 누군가는 발언을 해줘야 되는데 통화정책 관계자가 이런 얘기했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예, 예. 나라도 조금 선수를 쳐서 조금씩 이제 양념을 치는 거죠. 지금 같은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약간씩 워닝을 주는 그런 흐름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5월 시장이 뭐 급등락이 좀 있었지만 오늘 또 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 5월, 6월 가면서 5월에는 FOMC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6월 같은 경우에는 FOMC가 있고 그리고 이제 6월에는 아마 시그널 나오기 어려운데 8월 달에 지금 아시겠지만 잭슨홀 회의라고 해서 네. 그 뭐 굉장히 이제 좋은 휴양지가 있어요. 으흠. 거기에서 이제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산을 보면서 호수를 보면서 세계 경제를 논하게 되는데 네. 아마 거기에서는 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뭐 지금 전망들이 있는 상태죠. 테이퍼링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언급 계획 네. 6월쯤에 네. 그래서 그 제가 요번에 이제 자료 작성하면서 보니까 그 채권 시장에서 얘기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이제 너무 유명해져서 다 아실 텐데 BEI라고요. 예. 근데 이 BEI가 예, 5년물 기준의 BEI도 있고요. 그리고 10년물 기준의 BEI도 있는데 제가 5년물 BEI를 뽑아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5년물 BEI가 지금 2.7%포인트까지 올랐는데 예. 그 수준까지 올라간 게 2008년도에 기억하시겠지만 유가 150불 갔을 때 그때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채권시장에서 느끼는 5년이라고 하면 약간 중기 단기 인플레 압력인데 2008년도만큼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5년물 BEI가 2.7이라면 5년 후에 물가 상승률은 연 2.7 정도 될 걸로 보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5년 뭐, 후.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되죠. 네. 근데 뭐 2.7 자체가 이제 높다라고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 5년 내지는 10년 사실은 중기 인플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경기에 그 단기적인 기저 효과를 제외한 기저의 어떤 물가 상승 압력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예. 2.7 정도면 사실은 거의 15년 내 최고치이고요. 사실상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숫자입니다. 그 말은 시장에서는 이번 그 기저 효과를 포함한 갑작스런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이 이야기하는 대로 일시적이지 않을 거라고 하는 예상하는 쪽에 베팅을 한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거의 2008년도 이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물가 압력이 이번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예. 채권 시장에서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근데 요거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만큼 물가 압력이 뭐 크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두 번째는 그러면 2008년도 이후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물가 압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데 지속 가능할 거냐? 그거를 되물을 수 있는 타이밍인 거죠. 그 말은 일시적일 거냐와 동일한 질문이네요. 지속 가능하냐는 질문은. 그렇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2.7, 2.8까지 갔는데도 계속 베팅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 얘기는 뭐 15년 만에 나타나는 물가 상승이지만 네. 서스테이너블하다 내지는 지속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네. 이거를 역으로 이용할 사람들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과연 이 물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트 푸시 인플레에 가깝다면 네. 그리고 가격 전가가 안 되는 인플레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좀 경계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해볼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 물가 오름세가 일시적이냐 지속적이냐 결국은 그렇죠. 그 질문인데 그 두 가지에 대한 판단인데 시장에서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일시적일 거라고 지금 생각은 했지만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네. 내가 틀렸다면 내가 틀렸을 경우에 돈을 크게 잃을 수도 있는 거고요.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자재를 싼 가격에 확보를 못하게 되면 이익이 그만큼 줄어들거나 그렇죠. 내지는 공장 돌리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니까 지금은 다들 약간의 패닉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커머더티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박 부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쪽에 약간 무게가 더 있습니까? 일시적이냐 지속적일 것이냐? 근데 저는 예, 올해만 놓고 보면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데 저는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대 인플레 5년물을 보면 제가 2.7까지 올라와서 2008년도 이후 최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코스트 푸시 인플레에 가깝기 때문에 이 물가 수준을 경기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이야 그래도 백신 맞고 경제 좋아지니까 뭐 바이든도 돈을 푼다고 하고 감당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백신을 상대적으로 좀 늦게 맞는 유럽이라든지 네. 그리고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브라질이 또 금리를 75bp를 올렸거든요. 신흥국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현재 물가 상승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뭐 미국 혼자만 보면 가능할래나 싶긴 하지만 미국 이외 경기를 보면 현재 물가는 지속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제 견해이고요. 그리고 또 두 가지는 만약에 지금 현재의 물가 상승이 지속 가능하다라고 보면요. 미국 채권 금리도 같이 올라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 지난번에 출연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채 10년물이요. 최근 계속 하루에 2BP, 3BP씩 밀리고 있습니다. 예.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6 이하로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경기가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좋은 인플레 같은 경우는 물가 지표가 올라가면서 금리도 자연히 올라가야 돼요. 네, 예. 근데 뭐 최근에 미국 금리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어떤 패닉적인 물가 상승에 대해서 저는 지속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과정에서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뭐 소재주에 대한 급등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포스코를 살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내지는 뭐 롯데케미칼을 살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관점인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잠깐 이러다 말 것이다. 뭐 잠깐 이러다라고 하면 너무 좀 극단적이긴 한데요. 오히려 지금 사실 나타나고 있는 이 물가 상승 자체보다는 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까지는 수요가 따라오지 않는 물가 상승에 가깝거든요. 공급의 차질 때문에 생기는 물가 상승.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는 실제 수요가 올라올 수 있는 쪽에 베팅을 하는 게 지금은 더 편안한 베팅이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 수요가 안 따라왔다 못 따라왔다는 건 어떻게 추측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PMI 지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예. 세부 지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부 지표를 살펴보게 되면 물가 관련된 지표는 한 두 개 정도가 있거든요. 예. 일단 수입 물가 지표가 있고요. 수출 물가 지표가 있는데 그 일단은 이 수입 물가 지표 같은 것들이 최근에는 이제 꽤나 많이 올라온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원자재 가격들이 이제 올라오다 네. 보니까. 예. 근데 이 수출 물가 지표 같은 것들은 이 수입 물가 지표보다 많이 못 올라오는 현상이 있다든지, 그리고 그 투입 물가와 또 이제 이 제품에 이제 반영하는 물가, 네. 완제품 물가들이 있는데 완제품 물가 상승률보다 투입 물가 상승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엔 마진이 스퀴즈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소재주들 따라가는 것들이 다소 좀 부담스럽다라는 느낌을 저는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좀 로테이션을 한다라고 하면 소비재, 리테일, 그리고 이제 뭐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좀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내수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이 어떤 의도에서 네. 돈도 풀고 내지는 재정 정책도 이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 소비자 주식들을 좀 사는 것들이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의류주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행이나 레저 같은 것들은 최근에 백신이 뭐 생각보다 보급이 늦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좀 옆으로 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는 그런 주식으로 지금 올마 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현재 이 인플레에 대한 베팅이 지나치게 과도해지게 되면, 예, 과하면 부러진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아. 근데 지금 현재 인플레에 대한 베팅은 그 정도까지 오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브렌트유도 이미 70불까지 왔는데요. 70불 장기 차트 보시면 이미 2018년도 레벨까지 다 올라갔거든요. 더 오르기 어려운 수준까지 유가는. 그렇죠. 네. 코로나에 대한 효과는 이미 사라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아, 그리고 2018년도 2월이 OECD 글로벌 전체 경기 고점이었는데 그 당시 레벨까지 유가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커머더티에 대한 베팅을 여기서 더 세게 들어가는 것이 경제에도 안 좋고 내지는 시장에도 파괴적인 상승의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다지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보면 예, 커머더티가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금리가 예.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대표적인 성장주들을 그냥 내리꽂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예, 결국에는 커머더티가 올라오면서 전체 경제를 끌고 가는 형태가 아니라 한쪽을 내리누르는 안 좋은 지금 반작용이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혹시 원래 물가라고 하는 건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가 시차를 두고 이제 CPI도 오르고 하는 것이다. 그냥 시차가 필요할 뿐이지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보면 그건 아닌가 보죠. 근데 뭐 그런 말씀도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예. 뭐 물가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온리 커머더티 인플레에 가깝거든요. 예. 네. 근데 이 커머더티 인플레라는 것들이 사실 과도해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CPI나 이런 것들은 내 지갑에서 지출할 수 있는 뭐 적정 레벨의 물가 상승, 네. 내가 견딜 수 있는 물가 상승에 가까운데 지금은 이제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더 건전한 물가 상승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로테이션이라고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그 소재주들 올라가는 것들은 다소 좀 불편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뭐 예를 들면 예전에는 중국이나 브라질에서 대규모 투자들이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고에 대한 어떤 스타킹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신흥국에서 이제 그런 흐름은 아직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럼 선진국에서는 뭐 재정 지출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선진국도 아직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증세를 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거 신흥국에서 부채를 늘리면서 그 투자했었던 캐펙스 사이클과는 좀 다른 형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물가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좀 지속가능하지 않다라는 판단이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서 중앙은행들이 자꾸 이제 긴축 관련된 발언을 하는 것이 사실 예.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단기적인 어떤 급등락을 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좋은 인플레로 가는 과정일 수 있다. 다지고 가야 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인플레에 대한 베팅을 일반 사실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이 소비재 주식들 내지는 뭐 아까 말씀을 드렸던 예. 뭐 주택 관련된 주식이라든지 내지는 소비재 의류 내지는 뭐 여행 레저 이런 주식들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할 거냐 그냥 순수 커머더티 인플레 베팅을 해서 화학주 사고 철강주 사고 내지는 조선주 살 거냐 예. 예전에 2011년도에 이제 이머징 투자 사이클을 한번 보신 분들은 그때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런 시클리컬에 손이 나가는데 저는 지속 가능성을 높게 보지를 않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런 커머더티 인플레 베팅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내수주와 내지는 소비재주 이런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내수주와 소비재주 아직은 잘 힘을 못 쓰고 있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CPI가 건전하게 올라가는 어떤 좋은 인플레의 성격이라고 한다면 예. 결과적으로는 그쪽에 이 그 전가되는 형태로 뭐 시장이 전개될 그렇겠죠. 거라고 보는 거죠. 네. 네. 물가가 계속 오르면이라는 가정입니까, 그럼? 물가가 오르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물가가 안 오르면 그러니까 물가라고 통칭하니까 자꾸 이제 혼선이 있는데 예, 예, 예. 커머더티 주도의 인플레는 저는 파괴적인 상승이라고 네, 보는 거고요. 그런데 예, 예. 그 대신 그건 잠잠해질 테니 그렇죠. 소비자가 감내할 수 있는 어떤 완만한 형태의 건전한 물가 그쪽으로 이제 이동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건 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유동성이 과도하게 이제 커머더티로 이제 몰려가고 그런 것이 이제 이코노미를 오버히트, 그러니까 뭐 제 영어 표현을 하긴 했지만 네. 과열시킨다라고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예, 그런 인플레에 대해서 불편함을 옐런 재무장관이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곧 마무리될 것 같은 물가 상승이긴 하지만 시장에선 그거 안 믿고 계속 과열이 되는 것 같으니 옐런 입장에서는 견제구를 한번 던져서 가라앉힌 걸로 해석된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이 인플레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시장에서 모든 어떤 투자 컨셉들은 과연 서스테이너블하냐, 지속 가능한 거냐 이 질문이 굉장히 모든 답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면 제가 아까 5년물 기준의 BEI가 2.7까지 2008년도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갔다는데 지금 뭐 광산업체들도 사실 이 정도의 상승은 불편할 거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생산하는 이 금속을 사줘야 되는 이 수요자가 기업들이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 관계자들도 계속 이렇게 물가지표가 올라가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돈을 너무 풀었나? 고민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인플레에 대한 베팅이 뭐 굉장히 화두지만 중기적으로 보면 유리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좀 베팅이 되지 않고 있는 내지는 과소평가되고 있는 테마틱 주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볼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이맘때 슬슬 오르기 시작했던 그 주식들. 네, 뭐 어떤 네. 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예전에 올랐던 뭐 성장주, 팡 뭐 이런 거 요즘에는 별로 안 좋은. 네, 뭐 꼭 팡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그 최근에 좀 쓰고 있는 자료에서 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그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위대한 예. 사회라는 개념이거든요. 뭐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대통령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면 꼭 하고 싶은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때의 대통령을 당선시킨 시대정신이라는 게 항상 있는데 그 시대정신이 일을 하도록 대통령을 움직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예, 많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는 뭐 지나고서 하는 얘기지만 이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 그리고 이 기업들을 살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법인세도 내려주고 미국 우선주의 이런 것들이 아주 횡행했었는데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 말을 살펴보면 사실 좀 무섭기도 해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했던 것 중에 하나는 트리클 다운 이펙트, 트리클 다운 이코노미는 한 번도 작동한 적이 없다.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결국 낙수 효과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면서 앞으로 펼쳐질 정책들은 낙수 효과라는 이론을 믿지 않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저소득층에 돈을 꽂아주는 정책을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재밌게 들었던 부분이 하나가 최근 4월 FOMC가 끝났었는데 그때 이제 기자회견을 들어보면 정말 다양한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보통은 그때도 이제 뭐 테이퍼링을 할 거냐 말 거냐 물가는 어떻게 보냐 이런 얘기 나왔는데 갑자기 어떤 기자가 난입을 해서 뭐 난입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네. 그 연준 청사 옆에 그 홈리스 쉘터가 있다. 예, 예. 홈리스 쉘터라는 거는 이제 노숙자 보호소죠. 노숙자 보호소가 있는데 당신 여기 한번 가본 적 있냐고. 그렇게 연준 의장한테 다이렉트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파월 의장이 지금처럼 논란이 될 때 그 뭐 나 같은 연준 의장이 그 특정 장소를 방문하는 것은 오히려 안 좋은 어떤 이슈를 야기할 수가 있어서 예, 예. 방문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때가 되면 가볼 생각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미국 사회의 화두 자체가 코로나의 극복이나 내지는 경기 회복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소득 격차 그리고 이제 소득 격차를 좀 넘어서는 저소득층의 어떤 계층 간의 어떤 좀 크나큰 갈등 예. 그리고 이제 뭐 상당한 어떤 좀 예, 경제 여건의 어떤 악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메워주는 것이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1차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 의장 FOMC 할 때도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낙수효과를 아예 전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대통령이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그러면 앞으로 그 주도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주식들이 뭘 거냐라고 보면
그래서 팡이 돌아올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 팡이라는 거는 대부분 느끼시겠지만 적자 기업이 굉장히 많고요. 하지만 적자지만 성장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에게 밸류에이션을 몰아준다. 그러니까 이런 컨셉이 작동을 하는 주식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성장하면 뭐해? 이거에 대한 파이가 소비자에게 오지 않는다. 예. 그리고 저소득층은 이걸 가지고 누리기도 어렵다. 그래서 돈 버는 부자들만 계속 부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서들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있는 것 같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테크 업체에 대한 어떤 규제라든지 얼마 전에 그런 지금 법안도 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그 긴 노동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우버나 내지는 뭐 이런데 이제 운전기사들이 그 실제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 자영업자다. 그렇게 이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트럼프 정부에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줬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지금 며칠 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전면으로 이제 그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정안을 내놔서 이 도어대시라든지 그리고 우버가 급락을 하는 사태들이 있었는데 네. 더 이상 그 파일을 나눠 갖지 못하는 형태의 기업들은 우리가 봐주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성장주들 전반이 사실 이런 컨셉으로 지금까지 주가가 올랐고 좋아졌는데 지속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었고 네. 이 정권을 올린 시대 정신이 바뀌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러면 어떤 주식들이 좀 올라가고 있나라고 보면 요새 미국 매출 비중이 거의 한 90에서 한 100%에 가까운 순수 내수주들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미 뭐 다우존스나 S&P 500 주가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전체 시장이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미국에서 그 중형주 미드캡들을 보면요. 그 S&P 500보다 한 4에서 5% 포인트 이상 더 올라가고 있어요. 예. 네. 근데 그런 주식들이 도대체 뭐가 있나라고 보게 되면 대부분 일단 바이든이 그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고 하니까 기계 업체라든지 내지는 뭐 엔지니어링 업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꽤나 많은데 미국 순수 내수주 예를 들면 레스토랑이라든지 내지는 헬스케어 기기라든지 예.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중형주들이 오히려 지금 라지캡들을 더 선도하는 그런 예. 형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출이 아니라 내수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의 목표는 저소득층의 이 재원을 만들어주고 저소득층의 어떤 소비를 부양시키는 데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유럽에서도 최근에 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이번 여론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는데 독일이 이번 가을에 그 연방의회 선거가 있습니다. 예. 근데 한 번도 사실은 녹색당이 한 3당 정도는 한 적이 있었는데 녹색당의 지지율이 지금 이 기민당 CDU거든요. CDU가 이제 1당을 역할을 하고 있는 당인데 이 CDU의 지지율을 추월했다라는 여론조사가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CDU가 어떤 당이라고 하셨어요? CDU는 이제 기독민주당인데요. 예. 뭐 지금 제1당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 근데 최근 20년간 이 여당 지위를 거의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는 당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메르켈도 이 사람 출신, 그러니까 이 당의 네. 출신이고요. 예. 근데 이 CDU가 녹색당한테 지지율을 역전당했다는 의미는 내부적으로 어떤 그 인사이트가 있는 거냐면 첫 번째, CDU는 지금까지 독일 정부가 항상 상징했던 것처럼 돈 쓰기를 아주 아까워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재정 지출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는 방향으로 재정 균형을 굉장히 강조하는 당이었는데요. 녹색당은 좀 다르거든요. 예. 재정 지출을 더 과감하게 해야 된다. 음흠. 우리가 뭔가 패러다임 변화가 있으려면 이 균형 재정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감당을 해서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 음흠. 이렇게 얘기하는 당인데 이 CDU의 지지율이 더 올라갔거든요. 예. 이 얘기는 앞으로 이제 9월 달 선거가 닥쳐봐야 알겠지만 이대로 선거 결과가 나와버리게 되면 아마 CDU와 녹색당이 연정을 꾸릴 가능성도 굉장히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균형 재정을 강조했었던 독일의 입장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좀 정치적인 대변혁 사건입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녹색당이 일단 뭐 1당이 될지 2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지율이 이 정도로 올라가다 보면 향후에 유럽에서는 지금 이 친환경 정책을 더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는 거거든요. 뭐 유럽은 각 국가별로 이 ECB도 그렇고 EU 예산을 댈 때 지분이 있긴 하지만 사실 아시겠지만 독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경제 규모도 크고 가장 돈이 많기 때문에. 근데 독일의 지금까지 다른 국가들에게 그 균형 재정을 강조했던 이유는 사실상 분데스방크라든지 이 메르켈이 전부 다 이 CDU의 기본 노선을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예. 독일의 정치 노선이 바뀐다라는 것은 유럽 전체의 정치 노선이 바뀔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내수 경기를 살려야 된다라는 시대 정신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수보다는 수출이 압도적인 비중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이게 우리나라한테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미국과 유럽의 내수가 살아나야 된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해외 주식 측면에서는 수출이나 대기업보다는 오히려 중소형 내수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나 이머징 향보다는 오히려 선진국 향으로 영업을 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과 유럽이 지금까지 어떤 균형 재정 관점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하려는 움직임으로 좀 바뀌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내수주한테 더 힘을 실어주는 방향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히려 아까 뭐 처음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돌아가게 되면 커머더티 인플레나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커머더티 인플레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 일단 수요가 좋아지니까 처음에는 베팅이 시작이 됐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 커머더티 인플레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나타날까 봐 리스타킹을 좀 두려워하면서 예. 하고 있는 상태일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커머더티 인플레라는 것이 수요 증대의 어떤 첫 번째 신호라고 하면 그래서 앞으로는 오히려 이 커머더티 인플레가 가져올 완만한 어떤 경기 상승에 베팅한다라는 관점이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은 좀 무게중심을 옮겨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즘 원자재 가격이 자꾸 오르고 목재, 뭐 철강부터 시작해서 다 부족하고 컨테이너선도 부족하고 이 난리인데 이게 뭔가 수요가 아주 뜨겁고 경기가 갑자기 좋아져서가 아니라 그것도 약간은 좋아졌지만 대체로는 뭔가 공급망의 문제 혹은 쇼티지 때문에 더 사재기를 하는 문제 등등 뭔가 이 경기와 연관은 적은 다른 이유 때문인 것 같다고 보시는 분이요. 네, 뭐 지금 사실 수에즈운하 사태가 좀 해결이 되면 예. 운임도 좀 가라앉을 거라고 저도 봤거든요. 지금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는 거 보니까 그 지금 아직도 운임 차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이외 지역에 지금 백신 지금 접종이 느리기 때문일 것 같고요. 예. 근데 뭐 단기간에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이랑 유럽 쪽에서도 지금 이 백신 지적재산권을 뭐 유예하는 것을 검토한다. 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중기적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보면 조금 더 나아지는 상황들이 나아진다는 건 공급망의 차질은 나아질 거고 그렇죠. 그러면 원자재 가격의 급등은 좀 완만해질 테거나 아니면 낮아질 텐데 네. 그게 뭐 그렇다고 경기가 다시 나빠져서는 아니고 경기가 좋아지는 측면은 분명히 있으니 이렇게 물가가 뜨겁게 오를 만큼은 아니겠으나 그런 시나리오를 가정한다면 내수주 소비주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공급 차질이 해결이 되면 지금 코스트 푸시 인플레는 완만해질 거고요. 네. 오히려 그 대신 소비에는 도움이 되는 형태겠죠. 그래서 뭐 지금 주식시장이 연초부터 약간 이제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긴 한데요. 예. 근데 이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 지금 커머더티 관련된 주식들만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진짜 정말 좋은 상승이라고 하면 커머더티 인플레가 나오면서 다 같이 올랐어야 되는데 예. 지금 사실 그렇지 않은 형태라는 거는 이 커머더티 인플레가 사실상 좋은 인플레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시각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시장이 좋아지려면
커머터티 가격이 좀 하향 안정화돼야 된다. 그게 1차 선결 조건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커머터티 인플레가 하향 안정화가 되면 아, 그 다음부터 진짜 베팅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보는 그런 생각입니다. 진짜 베팅이라는 건 물가 상승 그리고 뭐 테이퍼링으로 연결되는 뭐 진짜 베팅이라는 거는 그때부터가 오히려 좀 편안하고 좋은 상승이라는 얘기겠죠. 아. 주가가 아니면 물가가? 주가 입장에서요. 네. 일단은 이 지금 이 원자재 난은 일단 넘어가야 되고, 네. 이 원자재 난이 그렇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가서 금리 인상, 뭐 테이퍼링 이런 쪽으로 연결될 것 같지는 않고. 커머더티가 앞으로 계속 올라가면 예. 결국에는 테이퍼링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거를 통제 안 하면 경기에도 악영향이 있다라고 정책 당국자들이 다들 생각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어느 쪽으로 귀결될지 뭐 100% 말씀 장담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결국에는 이 커머더티 인플레가 하향 안정화돼야 시장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커머더티 인플레가 지속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속 가능했을 경우에는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는 정책 당국자들이 차단에 나서거나 금리를 올리든 내지는 이 테이퍼링이나 이런 것들을 시도하든 그리고 두 번째는 커머더티 인플레가 지속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 전가가 안 되는 나쁜 형태의 인플레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나 저러나 경기에 나쁜 영향을 줄 거고 네. 그렇다면 뭐 연준이 생각하는 금리 인상, 테이퍼링 이것도 또 물 건너가는 것이니 네. 이러나 저러나 그거는 일단 정리가 돼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뭐 이게 인플레가 너무 이제 극심하다 보니까 예. 저는 분명히 급등락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커머더티 인플레라는 게 뭐 계속 비슷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네. 좋은 형태의 인플레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긴축을 당기는 흐름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시장이 커머더티 인플레가 그 나오면 나올수록 한쪽은 부러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5월 시장은 어떤 그런 측면에서 좀 약한 고리를 갖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한 번 정도 변동성을 거치고 나게 되면 좀 더 편안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 결국은 물가 상승 때문에 금리가 인상되거나 테이퍼링을 하거나 그런 논의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 인상을 하진 않겠죠. 예. 그리고 테이퍼링도 지금 논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근데 시장은 가만 봤는데 지금까지는 연준 인사들 사이에서 잡음이 나온 적이 없었어요. 네. 근데 요새 보면 약간 손발이 안 맞거든요. 뭐 한 8명은 계속 뭐 금리 유지해야 되고 테이퍼링 안 해야 되고 그렇게 예. 얘기하는데 자꾸 한두 명 좀 소수의견의 사람들이 나와서 생각보다 우리 너무 돈 많이 풀고 있는 것 같으니 테이퍼링 조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연은 총재도 있었고요. 네. 자넷 옐런은 재무장관이지만 발언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리에 대한 코멘트를 해가지고 시장에 좀 충격을 좀 줬고 이 손발이 안 맞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시장에서는 좀 불편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전보다 금리 정책을 유지해야 될 요인들이 줄어들고 있구나라는 느낌으로 시장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건 뭔가 그들이 잘못 보고 있는 거라는 뜻입니까? 즉 이대로 두어도 곧 가라앉을 이른바 커머디티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 상승일 텐데 그렇다면 이거 일시적이라고 했던 한두 달 전에 연준 발언이 맞을 것 같은데 일시적이라고 봤는데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사실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게 중요한 직업이거든요. 근데 부장님, 네. 부장님도 이건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보시고 네. 그 근거도 제가 들으니까 충분히 납득도 되고 네. 그걸 듣는 저도 그러면 일시적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연준 위원들은 그 이해가 안 돼서 야 그래도 당장 나오는 숫자가 많이 높게 나오니까 그래도 테이퍼링 해야 돼라는 판단을 내릴지도 모르는 그 변수를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연준 인사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희처럼 투자자가 아니라 사실 네. 공무원이거든요. 그 공무원들은 예측과 빗나간 현상이 나왔다고 해서 계속 이거를 이제 유지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대응은 해야 되는 예.
그런 게 사실은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걱정스럽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어차피 지금 뭐 빅스피커라고 얘기가 되는 지금 클라리다 부의장이나 뭐 내지는 파월 의장 이런 사람들은 태도가 안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밑단에서 투표권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연준 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인물들이 좀 불안감을 조장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연준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있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연준에서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가 있다면 지금 이 판단이 이 인플레가 일시적일지 지속적일지에 대해서도 쉽사리 결론은 내리기 어려운. 물론 이제 박 부장님께서는 일시적인 쪽으로 무게가 기울긴 했으나 그게 모든 사람들을 수긍하게 할 만한 그런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거나 여전히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논란이 매우 시끄러울 것이다. 그런 전망이신 거군요. 그러면 근데 이게 그 시장의 어떤 실제 인플레와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할 때 보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 이 센티멘트와 지표와는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인플레는 일시적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그 실질적으로 이 인플레가 지속 가능하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인데 연준 인사들은 그 지속 가능할 것 같지 않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보고 있는 현상과 다른 어떤 이 그 팩트들이 예. 신호들이 나오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검토를 해야 되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재검토를 해야 되는 압력을 충분히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실수를 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네. 이게 이제 그 예전에도 보면 2013년 테이퍼 텐트럼은 확실한 정책 실수였거든요. 그리고 2018년도부터 그때 연준이 그 자산 긴축을 했었는데요. 18년, 19년도의 긴축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너무 셌던 것 같다. 네, 이런 비난도 예. 분명히 있어요. 있었죠. 네, 그래서 연준 하죠. 인사들이 항상 옳은 판단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들이 네. 연준 인사들은 우리보다 똑똑하고 박사학위도 있고 미국에서 한 20년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 네. 판단은 다 옳을 거야. 예. 이렇게 보시는 건 맞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연준 인사들도 헷갈리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수요를 보게 되면 이제 백신 맞고 좋아질 것 같은데 신흥국들은 저러고 있고 그러면 신흥국들이 백신 맞고 좋아진다라고 하면 물가는 가라앉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장바구니 물가를 보니까 완전 날리고 지금 연준 인사들도 사실 헷갈리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면 잘못된 판단을 일시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정확한 판단을 한다라고 해도 시장이 그것을 오해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예. 지금 보면 사실 5월의 상황은 한두 달 전의 상황보다는 굉장히 복잡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느끼시겠지만은 캐나다 중앙은행 오늘은 이제 영란은행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테이퍼링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 있거든요. 예. 캐나다는 이미 매입량을 좀 줄였고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불리해지는 거죠. 그 한 2, 3개월 전에는 백신 이제 맞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은 줄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미국은 두 번 이상 맞은 사람의 비율이 30% 이상 올라가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미국은 충분히 테이퍼링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그때보다는 시장이 상당히 취약해져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 취약한 상태라는 게 인플레와 이 금리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한 상태라고 보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다고 다들 생각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물가 상승도 사실은 좀 이게 완만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채권 금리가 오르지 않는 이유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가 어떤 때냐면 공포에 질릴 때거든요. 예. 근데 그 공포는 그 주가가 떨어질 때도 공포에 질리지만 올라갈 때도 공포에 질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 예. FOMO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 Fear to Missing Out. 지금 사실 뭐 물가 올라가는 것들 보면 당장 사실은 커머더티 ETF라도 사야 될 것 같은. 예, 예. 예. 나만 사실 뭐 요새 벼락거지 뭐 약간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나만 돈 못 벌고 있는 것 같은 약간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은 작년에는 언택트에 대한 포모가 있었다면 예.
지금은 인플레에 대한 포모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이럴 때는 사실 쫓아가는 게 그다지 유리하진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인플레가 계속 진행돼서 이제부터는 인플레 수혜주들이 계속 오를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다. 예, 저는 예, 유리하지 않을 것 같다. 지금 따라 사는 것도 싶어요. 좋은 판단은 아닌 것 같다. 네. 그런데 그러면 그런 주식들이 그럼 내일부터는 안 오를 거냐 하면 그거는 시장의 착각이든 혼란이든 혹은 중앙은행의 미스든 뭐든 간에 이 지금 요즘 나오는 인덱스들은 매우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거는 막 들쭉날쭉 혼란스러울 수는 있겠다. 그렇죠. 뭐 하루 이틀 뭐 아니면 일주일 이상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결국 지금 샀을 때 3개월 이후에 수익이 날 거냐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드려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뭐 저희가 트레이딩 하자고 여기 앉아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 향후 제가 한 뭐 두세 달 뒤에 수익이 날 것 같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유리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예. 뭐 작년 사실은 8, 9월에도요. 뭐 네이버 안 사면 안 될 것 같고 카카오 안 사면 안 될 것 같고 뭐 내지는 미국에서는 뭐 아마존 안 사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시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가정이 변하면 결과가 변하는데 예. 그때 이제 백신이라는 가정이 변하면서 시장이 한번 또 바뀌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 이 인플레에 대한 가정이 변할 거냐 변하지 않을 거냐 그걸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네. 결국 이 인플레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흥국의 공급 차질에서 오는 것들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현재 이 물가 수준을 감당하기 어려운 코스트 푸시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다지 유리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급격히 경기가 뜨거워지거나 물가가 오르기보다는 완만하게 회복되는 쪽으로 조만간 방향을 틀 것이고 네. 그럴 때는 소비주라고 불리는 종목들이 괜찮을 것이다. 네, 오히려 하반기 입장에서는. 같은 경우에는요. 그 순수 소비주나 리테일 주식들이 아주 좋을 수 있을 것 예를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업종이거나 어떤 겁니까? 대표적인 소비주 리테일이라면? 거는 의류 업체나 이런 것도 있겠죠. 예. 그 실제 유럽 같은 경우 보니까 4월 달에 럭셔리 명품주들이 아주 좋았어요. 네. 일단은 이제 경제도 재개하겠지만 일단 이제 관광도 재개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이제 소비재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예. 최근 우리나라는 지금 뭐 시클리컬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의류주들이 꽤 좀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뭐 영원무역이나 영원무역 홀딩스 같은 것들 최근에 이제 그 바닥 다지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흐름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인 소비재들이 이제 아마 의류주겠죠. 그리고 이제 아마도 이제 그 일반적인 어떤 유통주들 지금 뭐 면세점이나 이런 것들 아직까지는 뭐 매출 확보나 이런 것들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그 결과적으로는 백신을 맞는 과정이 나오긴 나올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지금 아무도 관심 없는 것들이 뭘 거냐 이게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대학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 그 제가 원래는 그 몽골사를 전공을 되게 하고 싶었어요. 개인적인 얘기인데. 네. 근데 이제 결국 전공을 못 했었는데 그때 제가 교수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남들 안 하는 거 하라고. 남들 안 하는 거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결국에는 그 선택을 못 하고 딴 선택을 했죠. 예. 근데 항상 주식 투자도 그런 것 같아요. 트렌드 팔로잉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남들 따라가다 보면 단기적으로 수익은 먹을 수 있는데 이게 대대적인 어떤 큰 폭의 수익이 나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큰 폭의 어떤 수익을 누리려면 역발상에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 인플레라는 것이 글쎄 뭐 제가 틀릴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좀 역발상이 필요한 과정인 것 같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플레에 대한 포모까지도 느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투자로 묶으면 우리나라 주식 중에는 그럼 어떤 게 좀 괜찮을까요? 선진국이 그렇게 돌아간다면 뭐 지금 사실 이렇게 그 시클리컬이 오르는 동안
시가총액 상위의 그 전차 주식들, 예. 예를 들면 자동차라든가 내지는 예. 삼성전자라든가 IT 많이 못 움직였어요. 네네. 근데 사실상 실제 그 소비와 관련된 사이클이 온다라고 하면 이런 주식들이 움직여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선진국이 소비가 늘어나면 뭐 선진국이 소비가 늘어나든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예. 경제 재개를 하면서 뭐 완만하게 이제 소비가 늘어나는 형태가 올 테니까.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런 주식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이런 대형주들보다는 레버리지 효과가 큰 좀 중소형 주식들 좀 많이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 예, 지금 뭐 건자재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좋았는데요. 예. 아, 예, 커머더티 인플레 때문에 건자재가 올랐다기보다는 지금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결과적으로는 목적은 다르지만 아, 이 공급 확대나 이런 부분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 그렇죠. 예. 주택. 예. 주택 관련된 사이클이 한번 올 거다라는 얘기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의류주 플러스 저는 이 관광 내지는 뭐 이 면세점, 유통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올랐지만 최근에 이 그 시클리컬보다는 상당히 덜 오른 주식들이 꽤나 많아요. 아, 그래서 이 유통주들도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원자재값 상승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재 상황에 너무 휩쓸리지 말자는 뜻이었어요. 이유는 쭉 설명을 해주셨고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는 별 고려할 만한 건 없겠습니까? 네, 뭐 미국 쪽 재정 정책은 아마 여름이 지나야 결과가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예. 아, 근데 이 재정 정책을 할 때 그 돈을 쓰겠다라는 게 재정 정책인데 그러면 그 돈은 누가 되는데라고 해서 이번에 지금 뭐 대대적으로 증세를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일단 법인세도 올려야 되겠지만. 아, 미국에서는 이제 자본이득 과세라고 해서 뭐 헤지펀드들이나 뭐 상당한 고액 소득자들한테 이제 과세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이것 때문에 하반기에 좀 매물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아, 주식 팔아서 세금 내야 되니까? 아, 아니요. 그렇다기보다 예. 그 지금 세율이 그 내년에 많이 올라가요. 네. 지금은 한 20% 정도인데 그 연방소득세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그 내년에 자본이득과세가 40% 정도 되더라고요. 주식양도세. 네. 예. 그래서 이 주식양도세 때문에 그 일단 그 세율의 어떤 기초점을 좀 높여놔야. 매입가격을 다시 픽스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일단 차익실현을 할 거다. 한번 팔고 다시 살 거다. 다시 사든 어쨌든 네. 간에. 예. 그래서 이제 하반기쯤 좀 많이 한 번 정도 빠지는 거 아니냐. 근데 네. 뭐 아직까지 그거를 걱정할 시점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아마 그렇게 되면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도 아마 가을일 것 같고 네. 그러면 통과되면서 아마 이 주식 양도차익 관련된 매물도 나올 거니까 아마 그때쯤에는 좀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네. 지금은 일단 통과되기 전까지는 좀 기대감이 예. 반영되는 상황일 테니까 전반적으로는 뭐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돈이 이렇게 풀린 적이 없이 풀렸잖아요. 네. 앞으로 재정 정책도 뭐 세금 걷든다 어쨌든 하지만 결국은 돈 푸는 정책이 될 거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인플레가 올 거라고 주장하는 분도 여전히 계시고 근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은 접어두시는 듯한데 요즘 오르는 건 그것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노이즈야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풀리는 유동성에 대한 어떤 걱정을 약간 좀 내려놓으실 수 있는 어떤 근거라든가 믿음이 어떤 데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사실 작년 올해는 그 거의 100년 만에 팬데믹이었기 때문에 돈을 풀어도 뭐라 하지 않고요. 아, 그리고 그 뒷일은 나중에 생각하자. 예. 거진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돈을 푸는 데 집중했던 장이었는데 방금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아, 영수증 이제 내놓는 거죠. 아, 누가 돈 낼 건데. 예. 아, 그래서 이제 뿜빠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그 상황에서 지금 증세라는 카드를 들고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상은 이 작년 올해 초 같이 일단 풀고 보자 이런 스탠스랑은 좀 달라졌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그 일각에서는 만약에 바이든이 증세를 같이 안 꺼냈으면 네. 금리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갔을 거라고 그렇겠죠. 보는 시각들이 많아요. 예. 아. 근데 이번에 생각보다 증세 카드가 세서
그래서 채권 금리가 안 움직이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만약에 증세카드가 없이 돈만 그냥 대대적으로 풀겠다라고 했으면 인플레도 엄청 더 심했을 거고요. 그러면 좀 통제 불가능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 증세를 한다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도 모르지 않겠죠. 부작용들은. 그래요. 이게 우리도 말씀하셨듯이 한 번도 안 가봤던 길이기도 하고 샘플을 찾기도 어렵고 참 모호한 상황이어서 야, 이 지금이라도 인플레 따라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도 있고. 그 실제 1960년대에 그 린든 존슨이라고 혹시 아실 거예요. 그 미국에서 이제 복지사회를 주창했었던 그리고 이제 복지사회의 기틀을 닦았던 대통령으로 아주 유명한데 요새 바이든 연설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이 1960년대 린든 존슨이랑 엄청 유사하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린든 존슨이 그 당시 복지사회를 주창을 하면서 그 상위 1%의 소득 비중을 끌어내렸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아시겠지만 1960년대 전후가 일단 이 베트남전이 이제 끝나고 나서 미국에서 내수 부흥기가 왔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보게 되면 뭐 TV 자료화면 같은 거 보면 미국의 중산층이 만들어진다. 예. 미국의 모든 국민들이 마이카 내지는 마이홈 거기에서 예쁜 카우치에 금발머리 여자와 함께 예. 토끼 같은 자식들 키우면서 아름답게 사는 광경들이 이렇게 TV 안에 나왔었던 그런 자료화면들이 많은데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그런 모습들을 좀 꿈꾸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결국에는 이제 계층 간 차별이나 인종 간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결국에는 이 중하위권의 계층의 소득을 좀 끌어올리는데 좀 방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면 아마 이제 그 방향으로 정책이 펼쳐 나갈 거고 지금은 취임한 지 한 3, 4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림이 잘 안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도주 분들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지금 로테이션 하는 과정인데요.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미국의 주도주는 아마 내수주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저 빵을 삽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그거는 적자죠라 이제 하는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잠깐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아 네, 아 적자는 아니죠. 예, 예, 예. 근데 빵류의 주식들 그런 류의 그렇죠. 그렇죠. 꿈을 그렇죠. 먹는 주식들까지는 네. 아니고. 네네. 그러면 빵은 이제는 소비주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미국의 일상에 이미 다 젖어들어 있으니 주머니 사정 높아지면 뭐 애플 뮤직 프리미엄도 한번 또 신청해서 들어보는 거고. 그렇게 봐도 됩니까? 뭐 그건 여전히 당연히 기술주입니까? 사실은 소비주일 것 같긴 한데요. 네. 중요한 거는 그 빵의 사실은 이 미국 경제 내에서의 지위는요. 그 돈을 내야 되는 쪽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대부분까지는 아니겠지만 미국 내 본사를 안 두고 예. 이 텍세이븐 이 조세 회피처에다가 본사를 두고 예, 절세를 했었다라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 미국 소비자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가지 않고 지금 대부분의 그런 IT 업체 내지는 팡류의 기업에 근무하는 이 테크니션들이 인도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예. 그리고 아시아계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순수 사실은 이 백인들 내지는 순수 미국인들보다는 이 이민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을 한다. 약간 이런 오해 예, 아닌 예. 오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정치권 내에서는 레귤레이션 이슈가 있는 주식들은 건드리지 않는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지만 하여튼 그다지 유리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실적인 네.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런 주식 회사들에 대한 정치적인 견제 압박 이런 게 좀 있으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투증권의 박소연 부장과 함께 최근에 여러 가지 노이즈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쭉 들어봤는데 어느 정도 감이 좀 잡히시죠 이제? 뭐는 노이즈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거다 방향은 좀 짚어주셨고요. 그러나 그 과정에 덜컹덜컹하는 거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염두에 두자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네요. 자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한국투자증권 박소연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퇴근길 페이지 2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한 두어 시간쯤 후에 예, 돌아오겠습니다. 예.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